그렇군요. 아 대박이다 진짜. 30대 여자가 연애가 귀찮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하면 할 일이 많아서. 공감. 또 자취를 하다 보면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짜잘한 방 청소 이런 거 다 제외하고서 관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혼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 책임감에서 오는 할 일들이 있고 취미 생활을 하나씩 점점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애 안 해도 되겠다. 귀찮은데? 아,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연애에 대한 결핍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더 생각해 볼게요. 나는 팩폭 늙어서야. 네? 무슨 소리예요? 이미 회사 일이고 뭐고 너무 지쳤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아, 연애까지 감정 소모할 그게 남아있잖아. 여력이 남아있잖아. 나는 슬퍼요. 이미 너무 충분히 이게 30대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도 많잖아요. 똑같이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뭔가 직급에 따른 그런 책임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도 나이 들어간다? 그니까 이게 할게 너무 많아. 게다가 어릴 때는 운동 안 해도 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운동도 챙겨야 되고 심지어 쉬는 시간도 따로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력이 없어. 너무 귀찮아. 너무 그 슬프다. 감정 소모 이런 것도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런 걸 하고 나면 진짜 일을 지쳐. 일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어. 근데 일을 안 하고 살순 없으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지쳐요. 막 싸우기라도 해봐. 밤에 잠못 자고 그 생각 계속 해야 되지. 그럼 아침에 회사도 해롱해롱하지. 그럼 피곤하고 퇴근 집중 안 늦어지지. 되고 짜증 나고 체력 안 되고. 그냥 늙어서야. 아, 대박이다 진짜. 진짜 늙어서 뭐 남자가 안 해줘도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할수 있어서 이런 거다 아니고 그냥 외로운데 그만한 체력도 여력도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워야 할것 같아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선호한 것도 어떻게 보면 늙어서야. 집사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강아지는 매일 산책도 데리고 나가야 되고 해줄 게더 이야. 많지만 고양이는 배변도 혼자 이거 진짜 하지. 찐입니다. 찐. 목욕도 그렇지. 그냥 고양이를 선호하는 것도 늙어서인 것 아마 30대 남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연애 중에서 일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거지. 생존을 위해서. 생존. 그 연애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연애는 슬퍼지네요. 뭔가 조금 더 행복한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함에도 그래, 불구하고 오늘부터 솔로야. 그게 막 솔로몬? 그게 막 여력이 없어. 그냥 힘들어. 귀찮아. 만나고 이런 것도 막 너무 힘들어. 하루 나가서 놀면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있고 그 정도라고요? 주말 이틀 다 만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월요일이 안 되지. 힘들고 이게 정 같지 않아. 이게 20대부터 쉬지 않고 연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쉬었어. 이 쉬는 그 쉼이 주는 달달함을 알아버렸어. 그럴 때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이런 걸로 대리만족하면서 그냥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약속을 잡았는데, 야, 오늘 비 와. 다음에 만나자. 그럴 때 여자들 그러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네. 우리 만나? 오늘은 안될것 같다고. 밖은 너무 아니 그거는 위험하니까. 막 미안하고 하니까 떠보는 거지. 비가 엄청 많이 온대. 날개 보니까 이게 밤까지 온다네. 우리 오늘 맞나? 아 오늘 힘들 알았어. 것 같지? 근데 친구가 눈치채면서도 모르는 척해. 그럼 만나야지. 아니야, 아니야. 마음이 통할 땐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은 애들은 모르는 척 하잖아요. 당연하지. 만나야지. 오랜만인데.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30대 여자가 연애가 귀찮은 거는 연애뿐만이 아니다. 그냥 늙어서예요. 공감?
공감, 대공감. 그랬구나. 다 핑계야. 늙은 거야. 연애 세포도 늙겠지. 늙었어, 늙었어. 이미 늙었어. 이미 글렀어. 풋풋함과 설레임은 없어지고. 60대면 생길지 몰라요. 헉? 그때는 일을 안 해도 되면 좋겠다. 아, 요즘은 일을 해야겠지. 그때는 낭만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60이 돼도 나이는 18, 그때 그 마음 그대로라서 그때 설렘이 찾아오겠지. 저희 슬프니까. 여러분 왜... 60대 맞나요?